Saturday Showdown, Showmaker vs. Chabi. 오늘 경기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광둥 프릭스의 불독 선수 두두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패를 끊어내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불독 선수. 오늘 진짜 지면 죽겠다는 마인드로 왔는데 이겨서 다행이고 경기 끝나니까 너무 힘 빠지네요. 일단 너무 좋긴 합니다. 네, 두두 선수도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경기가 딱 끊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2대0으로 이기고 POC까지 받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두 분 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연패 과정에서 강팀 상대를 만나면서 좀 저력을 보여줬지만 아쉬웠던 경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어떤 피드백이 오고 갔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실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감독님은. 뭐라 해야 되지? 머릿속에 있는 걸 말 안 한다? 총대를 안 맨다? 그런 식으로 감독님이 말씀해 주셔서 미움받을 용기 그걸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는 미움받을 용기가 좀 드러났던 것 같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두 선수께 질문 드릴게요. 1세트 때 앞에 밀리오가 6연승 중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내주시더라고요. 혹시 뱀픽적으로 전략이 있었을까요? 그냥 저희 팀 바텀 듀오가 이제 앞에 밀리오를 줘도 제리미로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저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뱀픽 전략이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불독 선수, 게다가 상대는 미드 트리스타나를 꺼냈는데 트리스타나가 불독 선수가 잘하는 카드 중에 하나잖아요. 혹시 아지르로 어떻게 대처하고자 했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트리스타나 픽 봤을 때 손이 발발 떨렸는데 상대법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잘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냥 잘 된 것 같아요. 혹시 그 방법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W를 맞으면서 이 폭탄도 걸면은 그 이 스택이 하나 더 쌓여서 그거 하나 더 된단 말이죠? 네네네네. 네. W 거래를 안 주면 돼요. 아마도. 역시 장인다운 그런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세트 때는 교체된 피에스타 선수가 블루 선픽으로 르블랑을 가져가고 불독 선수가 트타를 꺼냈잖아요. 이때 스텔링 르블랑을 상대로 스태틱 트리스타나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구도 자신도 있었고 좋은 구도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라인전 좀 아쉬운 결과 나와서 좀 아쉬웠고 두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쉬웠던 만큼 그래도 오늘 승리를 가져간 만큼 더욱더 기쁨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두 선수께 질문 드릴게요. 혹시 2세트 포인트 픽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레드 팀에서의 포인트 픽은 5픽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상대 팀 조합이 전부 다 돌진 조합인데 뽀삐로 5명의 챔피언의 이동기를 전부 다 끊을 수 있어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뽀삐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두두 선수의 2대5의 위력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제 두두 선수의 뽀삐는 믿고 보는 그런 챔피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희 팀도 제가 뽀삐하는 걸 좋아하고 그 상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그니처 픽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세트에서 닐라 장인으로 유명한 지우 선수의 닐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와, 2세트 때는 또 닐라로 바론도 먹고 그런 장면도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상대해 보니까 어떤가요? 최근에 안 만나봐서 잘 몰랐는데 닐라가 좀 많이 세다는 챔피언인 걸 알았고 어디지? 상대 억제기 포탑 앞에서 제가 질 줄 몰랐거든요. 거기서
저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충격을 받으셨다. 두두 선수는 상대해 보니까 어떤가요? 네, 사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너무 게임 내에서 성장력이 10개 챔피언 중에 압도적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챔피언도 뽑히다 보니까 사실 닐라라는 챔피언 특성상 뽑히라는 챔피언한테 크게 피해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아 진짜 너무 멋진 답변이었습니다. 네 다음 상대는 기세 좋은 KT 롤스타와의 대결입니다. 각오 한 말씀 들어볼게요. 저희는 상대 팀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제 저와 싸우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잘 상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두 선수도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KT 롤스터 탑라이너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염려하면서 다음 경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광동 프릭스가 광동 프릭스랑 싸우는 그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